자, 오늘은 부산 캐릭터, 부기 캐릭터의 요정 드레스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부산 시청에서 어깨가 없는 튜브탑 스타일의 드레스를 디자인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어깨가 있는 스타일의 드레스, 팅커벨 스타일로 자료를 정말 많이 찾아서 이렇게 디자인했고요. 자, 허리 부분은 이렇게 보석으로 포인트를 주었답니다. 그 다음에 샤 밑에 있는 샤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은 2단으로 할 계획인데 하다 보니 너무 욕심이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으로 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해서 우리 동네 캐릭터 대전에 가서 주인공은 나야나 할수 있도록 풍성하게 눈에 띄게 할수 있도록 디자인했고요. 어깨 부분도 샤를 이렇게 이중으로 덧대어서 귀엽게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부분은 이렇게 되고, 지금 보시면 잎사귀를 17조각을 해서 하나하나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34조각 정도 붙인 거죠. 그 다음에 디테일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리가 있어서 이렇게 꼬리 부분 오픈을 시켰고, 자, 드레스가 입고 벗고 하기 쉽게 이렇게 오픈 지퍼로 저희가 달았고요. 자, 생각보다 시간과 노력이 두세 배 이상 많이 들었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너무 귀엽네요. 아마도 우리 동네 캐릭터 대전에서 제일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나 가서 잘하고 와, 부기. 안녕. 지금 가림질 맞죠? 와, 크다. 지금 오중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업인데. 합체하고. 와, 진짜 크다.